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 싱크대, 부엌이죠. 싱크 수전, 요런 원홀 타입, 핸드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요런 원홀 수전에 호스 교체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게 사실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있어요. 이 호스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호스를 새 호스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대요. 이제 이게 몸통 속 안에 호스가 네 가닥이 들어가요. 그 공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댓글로서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중점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싱크 수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려서 요 헤드만도 교체가 가능하고 요 호스만도 교체가 가능해요. 이제 문제는 요 호스. 이거를 보통 원홀 호스라고 하거든요. 원홀 줄, 원홀 호스, 원홀 싱크 수전 호스. 이 호스를 교체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뺄 때는 어찌저찌 뺐는데 다시 넣으려니까 안 들어간대. 그거를 제가 중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 올렸던 거랑 그냥 같은 과정을 한번 거칠게요. 이제 기존에 있는 호스를 분리해서 새 거를 넣는 것까지. 자, 요렇게 원홀 호스만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수도꼭지 같은 수전을 취급하는 철물점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호스만 따로 나오거든요. 요거 교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일까요? 싱크대 밑 부분이에요. 싱크대 밑.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요 수전 호스를 교체를 할 거예요. 요렇게 싱크대 밑으로 요렇게 들어오면은, 자, 요렇게 호스가 있어요. 요거를 분리할 거예요. 자, 요 무게추의 역할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서 이제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고 다시 호스를 넣을 때 스르르. 이제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 무게추가 이렇게 호스를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무게추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여기 지금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것만 풀어주면 돼요. 제품마다 고정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보통 클립 형태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만 이렇게 탁 제끼면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풀린 거 날개가 딱 펼쳐졌죠. 이쪽도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무게추 분리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연장이 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는 밑에를 잡고 하나는 위에를 잡고. 자,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조여져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호스가 풀렸어요. 호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빼는 건 위에서 잡아 빼면 쉽게 빠지겠지. 자, 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쑥 빼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쑥 빠졌어. 이제
새 거를 넣는 게 문제죠. 새 거를 넣는 거. 자, 이제 이 호스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지금 아마 여기까지는 잘 들어가요. 요만큼은 잘 들어가는데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게 밑에 이제 온수, 냉수 그 호스가 이제 꼬여 있거나 이제 이 공간을 이렇게 가로질러 있어서 얘가 들어갈 틈이 좀 좁을 거예요. 그게 문제지. 이게 다 들어는 가요. 자, 이게 기존에 들어 있던 거를 뺐잖아. 뺐으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달래야 돼요. 어떻게 달래냐?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요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 들어가요. 자, 지금 쉽게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쉽게는 안 들어가요. 요렇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하는 거예요. 작업을. 자, 요렇게 하다 보면은 요 부분에서 걸리던 게 일단 일부분 통과가 됐어. 그러면, 자, 여기서 또 걸렸어. 여기서 또 안 들어가. 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렇게 해도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밑으로. 자, 지금 카메라 공간이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요렇게 호스가 있어요. 요 호스가. 파란 게 냉수, 빨간 게 온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게 뭘까? 아까 그 풀러낸 호스 그거죠. 온수나 냉수, 이 수도꼭지를 틀거나 닫거나 했을 때 이제 물이 흘러가고 막히고 하죠. 그 물이 흘러가는 게 이 호스로 나와요. 요 자리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냉수를 틀면 냉수가 나오고 온수를 틀면 온수가 나오고 여기로 나오는 물이 지금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호스와 연결돼서 그 분사기 헤드 부분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수전 밑에 보면은 이미 세 가닥이 매달려 있어요.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자리하고 있는 그 틈새를 비집고 호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를 요렇게 한 손으로 내가 요렇게 좀 정리를 해. 요렇게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밀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위에서 나머지 한 손은 위에서 호스를 미는 거야. 자, 지금 왼손으로 호스 정리하고 있죠? 자, 위에서 이렇게 밀어. 나오죠? 자, 이것 보세요. 나왔죠?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호스를 기존에 매달려 있는 호스를 이렇게 벽면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정리를 하니까 나왔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내가 쑥 빼고서 처음부터 다시 넣어볼게요. 자, 지금 호스를 아예 뺐어요. 다시 넣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자, 조금 들어갔어. 자, 이제 또 걸렸어. 여기서 또 안 들어가. 지금 한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 또 걸린 거예요. 이 밑에 그 온수 냉수 그 호스 때문에 걸린 거예요. 자, 여기를 보고 한 손으로 요렇게 호스를 밀어. 요렇게 밀어서 공간을 확보해요. 그리고 얘를 밀어.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호스가 나왔어.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호스 넣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넣었어요. 이런 요령으로 넣는 거예요. 자, 넣었으면 아까 처음에 풀러냈던 부분, 요 너트가 달린 부분 여기에 이제 조인을 시켜줘야죠. 조인은 어떤 방향? 시계 방향. 시계는 어느 쪽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조여줘요. 그리고 요 자리는 세게 조일 필요가 없는 게 요 속 안에 공 패킹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물을 틀어보는 거야. 자,
물을 틀었어요. 물을 틀었을 때 여기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만 봐요. 물이 찔끔찔끔 샌다. 왜냐하면 손으로 쪼였으니까 조금씩 셀 수 있잖아. 물이 찔끔찔끔 새면 조금만, 물이 새지만 않을 정도로 잠가주면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고무장갑으로 두르고 뺀치를 이용해서 잡아요. 자, 뺀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잡아. 잡고 요 위에 너트를 조금 더 조여줘요.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어요. 물이 새지만 않을 정도로. 자, 요 상태에서 다시 물을 틀어봐. 이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물 안 새죠? 물 안 새요. 그러면은 연결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밑에 호스 제대로 연결했으면 이제 요 샤워 헤드, 요 헤드를 요렇게, 이거는 그냥 손으로만 잠가도 돼요. 여기도 고무 패킹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잠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쑥 밀어 넣어줘요. 지금은 무게 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스르르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설치됐죠? 그럼 이제 무게추를 달아야 되잖아. 다시 밑으로. 자, 연결 부위가 여기잖아. 그쵸? 연결 부위 말고 그 옆에 연결 부위를 따라가서 다시 올라간 부분, 올라간 부분을 잡아요. 올라간 부분을 잡고, 자, 올라간 부분을 잡고 바닥에서 그냥 대략 한 뼘 정도 높이에 설치를 해주면 돼요. 요렇게 딸깍딸깍. 그럼 무게추까지 됐어. 이 무게추를 밑에다가 달면, 조금 더 밑에다 달면 이 샤워줄을 땡길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호스가 더 길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싱크대의 크기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얘가 너무 밑에 있으면은 또 이게 추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그냥 요 제일 밑에서 한 10cm? 대략적으로 한 10cm 정도, 그 정도의 무게추를 달아주면 돼요. 자, 요렇게 무게추가 달려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싱크대 청소하기 충분해요. 이렇게. 자, 이 싱크대에 호스 교체하는 거 잘 보셨죠? 요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하는 방법과 구조만 알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호스를 집어넣는 거. 왜냐면 잘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갈 때 여기서 호스를 넣다 뺐다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호스가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툭툭툭툭 하면서 제 구멍을 찾으면 쏙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이 상태에서 호스를 빼냈기 때문에 들어는 가요. 100% 들어는 가요. 그게 쉽게 들어가느냐 어렵게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100% 들어는 가요. 자, 요렇게 톡톡톡톡 집어넣어서 요렇게 달래주면서, 이렇게 달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호스를 요렇게 달래면서 집어넣었어. 그런데 요 밑부분에서 또 걸려. 또 걸리면 이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서 온수, 냉수, 그리고 여기 물 나오는 호스까지 세 가닥의 호스를 한 손으로 제일 벽면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런히 밀어넣고 이 호스를 손으로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쏙 들어갈 거예요. 자, 전에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이 호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똑같은 영상을 한번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고 좀 크게 어려움 없이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